안녕하십니까. YCN 유림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네,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알쏭달쏭 토크쇼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에서는 음악은 예절 교육의 교재이고 덕치 인정의 도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대 매너가 좋은 분을 오늘 초대 가수로 모셨습니다. 네, 경기도 이천에서 소문난 식물원을 운영하시면서 네, 꽃들과 노래를 부르면서 가수 활동과 함께 겸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키다리 박이란 가수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키다리 박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YCN 유림방송. 유림방송 네. 시청자 여러분, 가족 여러분, 저는 사랑과 영혼 가슴이 하는 말 가수 키다리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MC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방송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아유, 제가 이게 초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YCN 유림방송의 작가분께서 이게 초대를 해주신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키다리박 씨는 왜 키다리박으로 이름을 줬어요? 예, 저희 그 작곡가 선생님께서 예. 예, 여러 가지 그 예명을 찾다가 네. 네. 아, 저도 도저히 저 불가해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더만은 제가 또 키도 크고 이래서 네. 그래서 이제 키다리박으로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원래 제 본명은 원래 박상철인데 또 그 유명한 또 박상철이 그 있고 예, 박상철 그 가수님이 예, 있기에 저는 키다리박으로 이렇게 예. 선생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키다리박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잖아요. 예. 네. 키다리박 씨는 키가 얼마나 되길래 키다리박으로 이렇게 이름을 졌는지 궁금합니다. 키가 185.6 정도 됩니다. 어우, 그래요. 예. 예. 지지난주에 출연했던 현당 씨도 키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현당 씨보다 더 크겠네요. 아마 제가 조금 정도 안 크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예. 키가 186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186 정도면 뭐 농구 선수 수준이네요. 아, 예. 네, 근데 키다리박 씨는 어떤 동기로 이게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저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저희는 이제 식물 그 재배를 하면서 뭐 그동안에 또 식물과 함께 해가면서 네. 어릴 때부터 원래 노래를 원래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네. 뭐 또 기회도 닿지를 못하고 이래서 네. 이제 꽃을 재배하면서 언젠가는 저도 한번 대중 앞에서 노래를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지역 그 봉사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관 예. 뭐 양로원 예. 등지에서 제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예예. 이제 저희 그 작곡가 선생님 만나 뵙게 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그랬군요. 이제 그 작사가 선생님은 네. 예, 그 유명하신 또 이영만 그 박사님 직하 원장님이시죠. 예, 예. 예, 그분께서 작사를 해주시고 네. 또 이제 작곡은 차태일 선생님 그 둥지 예, 예. 예, 작곡가 유명하시죠. 남진의 둥지 예, 예, 예. 아, 예. 스타 작곡가겠죠. 예, 그분께서 이제 곡을 받아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우리 키다리 박 씨가 이제 식물원 소문원 소문난 식물원입니까? 예예. 예, 소문난 식물원을 운영하시는데 식물원 안에 가면 다양한 식물들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뭐 식물원 저희가 이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은 네. 약 한 천여 종 예, 다육 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종류가 몇 종류라고 했죠? 천여종. 예, 예. 천여종이나 된다면 농장이 꽤 크겠네요. 예예. 1500평 정도 됩니다. 아유,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죠. 예, 예, 예. 예. 거기 식물원에 있는 그 식물들은 참 복이 많겠습니다. 아, 예. 우리 그 키다리 밖에서 노래를 많이 불러줄 테니까. 예예. 예.
뭐 어디 테스트를 해보니까 식물도 노래를 들으면 성장이 바르기 좋다고 그러던데. 예, 식물도 이제 예. 실질적으로 뭐 예, 예. 이제 노래를 하고 이러면은 예. 서로 이제 식물과 또 인간과의 그 어떤 교감 예. 뭐 이런 것도 서로 이제 그 교차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죠. 예. 식물원이 경기도 이천 어디쯤에 있습니까? 경기도 이천 신둔면. 신둔면. 예, 예. 네. 수하리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지금 가면 어떤 꽃들이 많습니까? 지금은 지금 꽃이 아니고 이 다육식물은 아, 다육식물. 예, 꽃을 보기 이전에도 아. 그 이제 다육식물 자체가 네.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들을 띠고 이래서 아. 예. 보기 아주 아름답죠. 예. 예, 꽃도 이제 다양하게 예쁘고 이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육식물들이 이제 주로 보면은 네. 요사이 이제 그 화려한 그 난 종류 서양난 네. 예, 이런 것도 다 다육식물에 아. 속하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의 뭐 뭐야 지식을 돕기 위해서 다육식물이란 어떤 종류의 식물을 다육식물이라고 그래요? 예, 다육식물은 쉽게 얘기해서 네. 이제 우리가 그 보면은 일반 식물들은 잎이 되게 얇고 예, 예. 다육식물은 잎이 상당히 두꺼우면서 두터운 거. 예. 이제 이 관리 방법은 이제 특히 여름철에 예. 여름 우기철이 들어서면은 예, 이때는 예. 거의 뭐 물을 주지 말고 아. 예, 한 9월경 이때부터 서서히 또 물 올림 이런 걸 해갖고 아. 하시면은 아마 다육을 가장 키우기 좋고 아. 이제 동절기나 그 다음에 한 6월달까지 네. 그때는 정말 다육 키우기가 어떤 식물보다도 물론 다른 식물도 키우시면 좋지만은 이 다육은 아주 키우기 적합한 그런 식물이 아닌가 생각을 아, 해봅니다. 그렇군요. 여름 같은 경우는 우기철이 많으니까 예, 예. 예, 아무래도 물을 적게 예, 줘야 뭐 습도가 약, 높으니까 약 한 뭐 2개월 정도는 예, 아, 물을 주지 않는 게 가장 예. 뭐 대신 또 기다리 박 씨가 또 노래를 불러주니까 더 잘 크겠네. 예,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우리 기다리 박 씨의 그 타이틀곡은 예. 사랑과 영혼. 예, 사랑과 영혼입니다. 사랑과 영혼은 뭐 영화 예, 제목 같아요. 원래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예. 영화 또 주제곡도 있지만은 예, 예. 저희는 이제 그 주제곡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예, 틀린 거. 예, 세미 트로스로서 예. 요사이 이제 현대인들도 좋아하시고 아. 예.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제 좋아하는 그런 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사랑과 영혼은 대중들이 다 어느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곡 중에 또 한 곡이기도 합니다. 아, 앞으로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이 사랑과 영혼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그 기다리 박 씨의 타이틀곡이죠. 이영만 작사의 차태일 작곡. 네. 기다리 박 노래. 맞습니까? 네. 예. 그러면 네, 사랑과 영혼 먼저 한 곡 듣고 나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우리 경기도 이천에서 오신 우리 그 소문난 식물원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가수이기도 하고요. 네, 예절바라기로 소문난 가수 기다리박의 노래입니다. 네, 사랑과 영혼. 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내 곁을
아쉬워. 아픈 추억만큼 당신을 더 사랑하고 내 사랑의 나이테는 눈빛 빠진 까물어 영원히 내 곁을 지켜준 사람 죽는 날까지 사랑하겠소. 가슴 깊이 새겨진 당신의 이름이여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사랑과 영혼. 네, 나 사랑과 영혼이라 그래서 난 영화 주제가 아닌가 그랬습니다. 이 사랑과 영혼 이영만 박사가 작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예, 예. 네, 근데 참 이영만 박사가 그 치과 치의학 박사잖아요. 예, 예, 예. 네, 치의학 박사가 어쩌면 또 이런 작사를 짰을까. 예. 이영만 박사님은 또 네. 이제 시인이자 네. 정말 그 치과에서 그 임플란트로 유명하신 분이죠. 예. 예. 소문난 치의학 예. 박사라고 예.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한 노래는 가슴이 하는 말. 예, 예. 이 가슴이 하는 말이란 예, 뜻이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럼 마음으로 하는 말이랑 예, 똑같네요. 마음으로, 예. 이제 이 가슴이 하는 말은 그 전희도 그 작곡가님께서 작사곡으로 이제 작사 작곡을 예, 예, 한 분이었습니까? 예, 예, 예. 전희도. 예, 예. 저는 이제 좀 생소한 분인데 아, 예, 예. 네, 전희도. 예, 예. 예.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셨는데 네. 뭐 이건 이제 제가 저의 그 마음을 담아서 네. 이 곡을 주셨는데 네. 이 남자들은 대다수 다 이게 표현을 말로서의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 가슴에서 우러나는. 예. 그런 진정 어린 예. 네, 그런 표현의 곡이라고. 우리 그 기다려박 씨는 이게 또 농원을 하시면서 또 가수로 데뷔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예. 부인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아, 저희 집 사람은 노래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예, 예. 예, 저희가 워낙 또 이제 노래에 관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작곡가 선생님을 유명하신 분한테 한번 찾아가서 예. 예, 곡을 한 곡 한번 저 받아갖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음반을 2020년도에 예, 음반을 냈습니다. 2020년도면 예, 이제 예. 2년 전 얘기네요. 예, 예. 예. 정말 이제 따끈따끈 예. 아까 만지면 이게 따끈따끈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은 이제 제가 음반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또 이제 저도 그 포부는 한번 여러분께 또 활동도 하면서 좋은 네.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정말 이 코로나로 해서 네. 정말 우리 많은 또 국민들과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나 다 힘든 그 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꽃 속에서 그 꽃 속에서 늘 즐거움을 찾고 이래 했지만은 네. 정말 그 코로나라는 건 그 저 위험성이 대단한 그런 코로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그렇죠. 봅니다. 이 와이프 부인께서 예. 가슴이 하는 말이란 노래를 불러줄 때 뭐라 그래요? 가슴이 하는 말. 저희 집사람이요? 예예. 아, 그 표현을 어떻게 해달라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희 집사람은 그 가슴이 하는 말 또 예. 이제 그 사랑과 영혼 예. 그 두 가지를 불러주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사랑과 영혼, 가슴이 하는 말 여자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이 사랑과 영혼도 예, 이제 그 여자분들한테 네. 그 바치는 예, 예. 그런 노래입니다. 영혼이 잊지 않고 예, 사랑한다는. 보니까 이제 나이도 이제 중장년에 들어섰잖아요. 예, 예. 근데 자녀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네. 자녀분들은 이 노래하는 거 아버지가 노래하는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이에요. 예, 예. 아, 그렇군요. 대부분이
아이 아버지 나이 들어서 무슨 노래까지 하십니까 이런 얘기도 하실 텐데. 물론 이제 뭐 네. 연령적으로 봤을 때 좀 네. 늦은 감은 있지만은 네. 그래도 또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저한테는 또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예. 또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제가 생각해도 좋은 것 같아요. 노래는 우리 병도 치유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뭐 나도 모르게 노래 흥얼거리게 싶으면 몸 전체가 컨디션이 좋아지잖아요. 네, 네. 예. 뭐 어르신들이 또 뭐야 그 병 있는 분들이 듣는 것도 좋지만 부르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래요. 예, 예. 예. 요사이 이제 또 이제 보면은 물론 뭐 애완견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예, 예. 요사이 이제 뭐 환자들 치료 방법으로서 치유할 때 예, 이제 예. 식물로서도 또 이제 서로 교감을 갖고 그렇죠. 치유를 할 수 있고 네. 그런 식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노래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어요. 화가 났을 때도 노래를 한두 곡 부르면 나도 예. 모르게 노래가 화가 좀 풀리고 예예. 예. 또 우리 가수분들 선배들 중에서 치매 환자가 가수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수들은 아무래도 예. 뭐 이거 노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예. 아무래도 그 마음의 안정적 이런 게 있어서 아마 그 제 생각에는 이게 노래는 가사가 있잖아요. 예예. 가사를 이어올려면 머리를 쓰게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그 기다리 박씨는 그 다른 노래도 많이 부를 거 아닙니까? 다른 가수들 것도. 예, 예 다른 노래도 예. 많이 부르죠. 근데 가사 이어오는 속도는 어느 정도 돼요? 속도는 그래도 한 몇 번 정도는 불러야만이 그래도 머릿속에 이제 가사가 또 입력이 되고 수십 번 불러도 가사가 예, 들어오지 않는 분도 예, 있는가 하면 몇 번 부르고 바로 그냥 가사를 외우는 가수도 많이 있잖아요. 예, 어떤 노래는 네. 또 금방 외워도 바로 네. 또 입력이 되는 그런 가사도 있고 예, 예. 어떤 가사들은 정말 뭐 100번을 해도 또 그 입력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가사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YCN 유림 방송은요. 예. 네, 이제 유교 사상을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예, 예. 그런 뭐 다양한 프로가 있어요. 아, 예. 그중에 이제 음악 방송으로서 한강 진행하는 예. 알쏭달쏭 토크쇼. 예. 네. 이게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불과 한 보름 남짓 됐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 반응이 좋아요. 아, 예. 네. 그리고 또 이 방송 자체가 상당히 또 교양 프로처럼 제가 진행을 하니까 예, 그렇지. 네. 시청자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네. 이제 보면은 네. 이 유교 사상이라는 건 옛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 그런 이제 좋은 어떻게 보면은 네. 인성 교육에 가장 그렇죠. 좋은 게 유교 사상이 아닌가. 인의 예지신이라고 예, 해갖고 예, 예, 예. 뭐 예절부터 보니까 오늘 우리 기다리박 씨는 예절이 바르기로 소문난 가수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작가분이 이게 모신 것 같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얼굴이 순수하다는 것이 표현이 나와요. 네. 앞으로 우리 YCN 유림 방송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예. 예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저 기다리박 많이 찾아 주시고 예, 저 예. 역시도 여러분께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우리 YCN 유림 방송은 채널 KT240번에서 이제 송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다리 박 씨의 여기 앞으로 장래 계획과 목표 있으면 한 말씀 더. 예, 저희는 지금 앞으로 뭐 장래 희망이라면은 예, 예. 저희가 그동안에 쭉 해오던 제 본업과 네. 또 이제 저의 마지막 희망이라면은 네. 정말 노래로서 네. 저희는 뭐 이 노래를 해서 정말 뭐 제가 1인자가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예.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찾아주시고 또 저 역시도 멋진 노래로 여러분들께 늘 선사하는 예, 그런 가수가 제 목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YCN 유림방송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예 시청자 여러분 잠시나마 여러분께 즐거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기다리바 사랑과 영혼 가슴이 하는 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항상 보답하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 예절 바른 우리 키다리바 가수님을 모시고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 곡, 네, 가슴이 하는 말 준비해 주세요. 네. 천만 가구 YCN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시작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강이 진행하는 알쏭달쏭 토크쇼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시청 부탁드리면서 네, 끝으로 네, 키다리박의 가슴이 하는 말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슴이 말을 하네 말을 하네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추억 속에 멈춰버린 나의 사랑 아직도는 그대로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가슴이 말을 하네요. 가슴이 말을 하네 말을 하네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세월 속에 멈춰버린 나의 사랑 아직도는 그대로 하지만 사랑한다 사랑한다고